네, 로얄 마스터 서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기 한번 좀 시킬까요? 환기 거기 뒤에 옆에 좀 창. 네. 시원하세요? 네. 아, 김도엽 본부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강의 처음 들었거든요. 예.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시죠. 예. 박수 더 한 번 더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 애터미 하시면서 이 판매사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빨리 가는 방법. 여기 지금 보시면 오토팜에서 빨리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죠? 천천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네. 이제 좀 더 급하시네요. 자, 누구나 빨리 가고 싶죠. 예, 누구나 빨리 가고 싶은데 이제 제대로 가야 되죠. 제대로. 그죠? 제대로 가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알려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몽골에 가면서 찍었던 이제 영상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몽골에 가면서 한번 찍었습니다. 비행기 이제 타려고 앉았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려고 이제 활주로에 이제 빙빙 돌죠, 이렇게. 자, 6개월 후에도 돌고, 1년 후에도 돌고, 3년 뒤에도 돌고, 안 뜨네요, 이 비행기는. 자, 비행기가 있잖아요. 활주로에서만 이렇게 계속 돌면 뭐 안 되잖아요. 그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아직 안 떴다. 예? 이제 뜨고 있어요? 예, 뜨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떴다가 또 내려앉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조금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터넷 기업을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돈 조금 벌라 그러면은 개떼같이 몰려들어요. 진짜로. 뭔가 아이템을 하나 발굴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있으면은 막 그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눠먹게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아이템을 또 찾아야 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템을 한 3개 정도 찾았었거든요. 근데 모바일 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이템이 없어. 내 머릿속에서 안 돌아가요. 이게 이제 한계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애터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내가 어떤 아이템을 발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는 돌고 있는데 뭔가 이게 잘 안 뜬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강의 들어보시고 좀 더 좋은 성과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토판매사 빨리 되는 법인데요. 저기 나 보이세요? 조그맣게 저기 있잖아요.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 보이세요? 예. 여기 나 있는데 굉장히 좀 답답하게 좀 있지 않아요? 그냥 뭐 막혀가지고, 그죠? 자, 저럴 때, 자, 뭔가 내 앞에서 막혀 있어요. 자, 오토판매사가 빨리 되고 싶은데, 뭔가 막혀 있어요. 자, 애터미 사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하면 처음 다 벽투성이에요. 이거 될까, 안 될까부터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이게 맞는 길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딱 막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자, 그게 뭐겠어요? 벽을 막 파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처음에 첫 계단 올라가시려고 그러면요. 일단 제품 결단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품 결단. 자, 이게 왜 뜬금없이 제품 결단부터 나오냐.
오토 판매사로 가는 첫 계단 중에서 저 계단을 여러분들 넘어가셔야 돼요. 자, 제품 결단 나 했는데요. 자, 애터미 제품이 여러분한테 뭔가 질문 던져볼게요. 자, 소비의 대상이다. 아, 좋은 제품 내가 싸게 사니까 그냥 잘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업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뭐가 맞나요? 1번하고 2번하고 다 맞죠? 네. 예, 그게 답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소비의 대상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저기서 멈추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자, 사업의 수단이 된다. 저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저게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여러분들 작게 벌려는 사람이 있고 크게 벌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제품을 사업으로 보냐 안 보냐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생 시나리오에, 그죠? 인생 시나리오에 이루고 싶은 게 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작은 것들 자꾸 적어놨어요. 그러면 크게 이 제품 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사업의 수단으로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까지 안 가고 싶단 말이죠. 자, 사업적인 제품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적인 제품 결단.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그건 이제 저 총장님이 그냥 저렇게 했구나.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적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사업적인 제품 결단은 뭐냐면은, 첫째로,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3MP 과정 나오죠? 거기 36가지 제품 먼저 쓰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냥 소비의 대상으로 그냥 쓰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자가 사업하시는 분인데 소비의 대상으로 그냥 써보니까 좋던데요? 끝. 좋은 거 있던데요? 끝.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자, 사업의 수단으로서 저걸 결단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제품 하나를 볼 때, 자, 모든 36가지 제품이 전부 다 나한테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제품이 정말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전문가적으로. 그래서 나한테 적용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화장품을 안 썼던 사람이에요. 화장품을 안 쓰면 어떻게 썼냐? 그냥 스킨 하나 바르고 3계절을 납니다. 스킨만 바르고. 수염을 깎으니까 여기 이제 스킨 발라야 돼요. 그리고 겨울만 되면 로션을 이렇게 발라요. 여기만 트니까. 끝! 예.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전까지는 무조건 그냥 귀찮아가지고 다른 거 안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바르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해외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로 올인원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사서 썼어요. 그게 하나에 7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썼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게 됐어요. 자, 애터미 화장품 쓰려고 그러니까 6종이 있더라고요. 6종. 6개. 6개? 이거 뭐에 쓰는 거야? 처음에 와이프한테 한번 발라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쭉 발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다음에도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좀 발라달라고. 네가 바르래. 내 얼굴 내가 발라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내가 발랐어. 이제 스킨이 뭐냐, 로션이 뭐냐, 앰플은 뭐냐,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화장품을 통해 가지고 내 얼굴이 변화가 안 되면 나는 화장품 쪽을 말하기는 걸렀다는 거죠. 그럼 그 매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을 한 거죠. 아, 내가 화장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피부 구조부터 제가 쫙 봤어요. 피부의 구조. 저는 피부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진짜로. 그리고 왜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지. 왜 기름으로 닦아내고 폼클렌저로 닦아내고, 예전에는 그냥 비누만 있으면 되는데 비누만 있으면 되는데 왜 기름으로 닦아내고 해야 되는지. 왜 물과 기름이 우리 피부에 있으니까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화장품, 그죠? 10종, 그죠? 4종하고 10종, 6종하고 해가지고 10종을 쫙 바르면서 굉장히 효과를 봤죠.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화장품 많이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잖아요. 피부와 관련해서 촥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좀 전문가처럼 보였나 봐요. 뭔가 좀 있어 보였나 봐. 그리고 그분들이 여성분들이 전부 다 화장품 나 박사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던데요. 이중세안 안 하는 분 많더라고요. 자기 피부가 왜 안 좋은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제품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판 게 없어요. 저는 정보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확신 있게 들어갔다. 자, 그게 이제 제품 결단하고 나면은 나오는 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적인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 이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을 사업적으로 결단을 했을 때 이게 사업적인 결단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좌측에 26만 PB가 누적이 돼 있고 우측에 27만 PB가 누적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한 판매사 정도 이제 좀 하려 그래. 그런 정도, 그죠? 있는데, 이거 맞추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 안 맞춰요? 맞춰요? 맞추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근데, 맞추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 되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참,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계속 조금씩 모자라. 이거 다 맞추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겠다. 네. 강 큰 사람들 많네요. 자, 매일매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매일매일 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하루 정도, 한 번은 하죠. 근데 매일매일 한 30일 중에서, 그죠? 한 20일 이상이 참 이렇게 자꾸 모자라가지고 뭘 맞출까 말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사업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 포인트를 절대 나의 좌우 포인트 해가지고 내 수당 계산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한 번, 두 번은 맞추는데 매일매일 못 맞춥니다. 예, 동계산 안 돼요. 근데 파트너 있잖아요. 요 포인트를 해가지고 파트너를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할 수도 있어요. 예.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다 이거죠. 맞췄어. 그 제품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깔고 앉아요? 제가 어떤 분 판매사 가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기 한 몇 달 뒤에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몇 달 뒤입니다. 판매사 간 지 몇 달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 저기 하다가 아직까지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문을 턱 열더니 그때 샀던 제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진짜 그대로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이 제품을 왜 그대로 놔두셨냐고. 그러니까 팔 데가 없대요. 진짜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 진짜 이런 분은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사업적인 결단은 고사하고라도 자기가 제품 애용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맞춘다고 제품을 사놨는데 이거는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냅두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터미 하다가 망했다. 이제 망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도 여러분들 순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매일매일 초창기에 30대 30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품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오면은 여러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철저히 우리가 좋아하는 제품 위주로만 샀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제품들은 그냥 뭐 제품 있는데 철저히 이렇게 맞출 때는 우리가 정말 그냥 계속 쓰면 끝나는 것들, 이런 제품들 위주로 했는데 그래도 좀 모자라잖아요. 그래도 많이 쌓이잖아요. 쌓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밖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제품 보면 답답하죠. 그죠? 예전에 제가 타사 네트워크 했다는 거 아시죠? 거기는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밀의 방이 하나 있어야 돼요. 비밀의 방.
예. 여러분들 그게 뭔가는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비밀의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탁 열면은 빛이 쫙 들어오고 제품이 쫙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 방이 있어야 되고 베란다도 제품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할 때는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안 하겠지만 근데 애터미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쓰고 또 남는 제품들은 열심히 알리다 보니까 그 제품들이 진짜 저희가 진짜 이렇게 제품 있잖아요. 이렇게 막 쌓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밀의 방이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의 방은 없습니다. 애터미에는. 근데 처음에 애터미 사업 초기에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집이나 뭐 사무실에 이렇게 해놓고 있으신 분? 네. 여러분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재고장이에요. 재고장. 여러분들의 재고장이 되고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처음부터 한 건 아닌데 보니까 뭔가 이 제품들을 그죠? 제품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박스채로 들어오면요 엄청 많아 보여요. 근데 이거 딱 풀어가지고 딱 넣어버리자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재고 얼마 될 것 같아요? 재고 이거 얼마 될 것 같아요?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거의 1000만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해모임이 지금 없어서 지금 여기 해모임이 지금 몇 개 없어요. 이게 저희 목표가 어디냐면 여기까지 일단 그죠? 두 칸까지를 일단 집어넣어야 돼. 저희가 저거를 제품을 수집하려고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제품 나가라고. 예? 몇 개가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저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 초대를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집으로 초대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요 자리에 앉힐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앉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자리에 앉혀놨더니 제품을 안 보고 이제 우리 얼굴을 봤죠. 그러니까 계속 잡담하고 뭐 TV 이야기하고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엉뚱한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는 요 자리에 앉혔어요. 요 자리에 앉히니까 뭐 봐요? 계속 제품을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는 뭐 애터미 한다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일단 오면은 일단 요 자리에 앉혔어. 그리고 두리번 두리번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답만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애터미 알아?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빗장을 딱 걸고 있어요. 마음의 빗장. 나 별로 그거 안 알아보고 싶은데요. 나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판매사 한번 해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누구누구 만나다 보면 빗장 딱 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질문을 하면 야 피부 너 피부 어떻게 그렇게 좋냐? 어? 너 뭐 예전에 막 몸이 아파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요즘 왜 그렇게 활기차? 이런 질문을 때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뭐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빗장을 딱 열었어요. 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이거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제품이더라는 거죠. 제품과 관련해서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분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해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려 그러면은 집에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품 재고가 없는 게 자랑 아니에요. 어떤 분들 저희 파트너 중에서 이렇게 판매사 가셨어요? 판매사 가가지고 저기 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판매사 가셔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제품 어느 정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품 하나도 없대. 저 그 자랑 아니라 그랬어요. 사장님들 제품이 하나도 없으면 그분은 그 하반기에 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죠? 집에 제품 재고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차려놔도요. 꼭 없는 거 끼워가지고 신청하더라고. 네? 뭐 해모임하고 뭐하고 뭐 물티슈 있냐 그러면 딱 떨어졌어요. 그게 딱 떨어졌는데 여러분 제품이 재고가 없는 사람은요. 야, 갈 때까지 기다려 이러는데 우리는 뭐냐면 요거 일단 받고 물티슈는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재고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예?
형편에 맞게끔 시드머니를 준비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제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모자라는 포인트를 내가 맞춰서 그죠? 맞춰서 끙끙 앓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가지고 수당도 받고 그죠? 잘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후원 수당을 잘 맞춰가면 제품값 다 벌어요. 여러분 제품값을 다 벌게 되고 여러분한테 무조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제품을 소진할 어떤 능력이 안 되거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못해요. 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눈 뜨고 그냥 가만 놔둬버려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3대 30 제가 말씀드렸죠? 70대 70 어떻게 될까요? 150대 150 어떻게 될까요? 240대 240, 600대 600. 맞추면 맞출수록 단위가 엄청 커져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처럼,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600대 600을 지금 거의 이렇게 맞추는데, 이제 넘쳐나는데, 한쪽에 100만 포인트 모자라.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럼 못 맞춰요. 그런 걸 맞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초기에 판매사 하실 때부터 3대 30을 잘 이렇게 맞춰가는 방향,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 그죠? 들어오는 제품들을 잘 관리하고 그걸 잘 소진시키는 훈련을 하면요. 이게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제품을 전달하는 그 포인트 자체가요. 무한정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름에 100만 포인트. 여러분, 목표. 한번 해보십시오. 보름에 100만 포인트. 놀라시는 분이 있네요? 그, 못해, 이게 힘들 것 같아서 못, 놀라시는 건지. 여러분들, 보름에 100만 포인트. 자, 하실 수 있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하시네요. 자,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자가 소비 플러스, 그죠? 자가 소비 플러스, 내 소비자만 했을 때 100만 포인트. 내 소비, 파트너 거 말고, 예? 합해가지고 말고, 내가 관리하는 소비자까지 해가지고 내 자가 소비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포인트로 100만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직급 도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중물 아끼면은 펌프에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김대엽 본부장님도 말씀드렸죠. 이게 애터미 사업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히 동계산 해가면서 해보세요. 저 동계산 다 해봤어요 지금까지. 무조건 이익입니다. 이게 자 제품 결단을 이 저 꼬마 친구가 이제 했어. 만약에 자 결단을 하면은 커져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계단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걸 이 계단을 못 넘고 있잖아요. 여기서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해도 이거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계속 힘들어져요. 뭐가 힘들어져요? 포인트 못 맞춰요.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라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니까요. 어떤 분 제가 봤냐면은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시면 사장님 수당 얼마 받고 제품 얼마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익입니다 하니까 배팅이래. 배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팅은요. 여러분 배팅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배팅. 여러분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배팅들 많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애터미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있다고요. 자, 배팅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은 해모임 네 개 있잖아요. 한 세트. 4개 한 세트 사라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이 된대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거 맞춰라. 그죠? 그거 맞춰라. 16만 3천 포인트 맞춰라 그러면 그것도 배팅이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정도는 그냥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냥 배팅이 아닌 거예요. 왜? 소진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먹으면 되고. 그죠? 이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스타트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어휴 그건 배팅인데 그러면 평생 임페리얼 갈 때까지 배팅인데 그런 분은 임페리얼 못 가겠죠. 그죠? 그런 분은 임페리얼 못 가겠죠.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제품 결단을. 그 다음에 또 벽이 부딪혀요. 무슨 벽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이에요. 우선순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의 시간을 먼저 쓴다.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셨겠죠. 지하철 타고 뭐 비 오는데 그죠? 차 몰고 그죠? 주차 힘든데 해놓고 밥도 좀 허겁지겁 먹고 그죠? 왔잖아요. 왜?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부터 하겠어요? 출근부터 하겠죠. 거기 막 정신없이 그죠? 버스 타고 뭐 하고 악착같이 가는 거죠.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문 여는 거 그죠? 근데 시간 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애터미 사업의 가치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비즈니스가 애터미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24시간을 쓰는데 애터미 쪽으로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면 여러분들도 좋아지고 그분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애터미 사업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면 애터미에 시간 많이 쓰겠죠. 지금처럼. 그죠? 여기 시간 많이 쓰시면요. 이 시간들이 나중에 계속 쌓여요.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가치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조금씩 부자가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임계점 딱 만나면 딱 터져버려요. 근데 그게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아는 사람. 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나 3년 뒤에 나 좀 터지고 싶어 라고 정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뭘로?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 시나리오 적으시면 돼요. 안 될 것 같은 게 안 적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년 뒤에 월천만 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인생 시나리오 적어놨다. 손 내리시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애터미에 올인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분들 같은 게 남편 밥 해주는 게 목숨 거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막 이렇게 미팅, 애터미 미팅 막 하고 있다가 시간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편 밥 해줘야 돼요. 가버려. 진짜. 자, 자기의 가치를, 그죠? 가치를, 자기가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정말, 비전 있는 곳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결단을 할 때, 저울에 딱 달아봤어요. 애터미 사업을 3년 했을 때 하고, 그죠?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있던 벤처 기업을 3년 그냥 계속 지속했을 때, 그럼 한 18년 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하고 그만뒀거든요? 18년 정도 했을 때, 가치가, 그죠? 어떤 시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 기존에 내가 하고 있던 벤처기업은 한 1,000만 원 더 벌 수 있나? 월? 근데 그것도 보장은 안 돼요. 그 3년 뒤에는 또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 결론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보면 없어졌는데 그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거 불확실해.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 지금은 0이에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없는데 이걸 한 3년 정도 하면 월 1,000원 되겠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하면 월 한 2,000만 원, 그리고 한 10년 정도 하면 그래도 월 한 1억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계산을 딱 해보니까 3대까지 계산해보니까요. 월 1억일 때 1,000억까지 벌 수 있겠더라고요. 1,000억. 여러분 월 1,000억을 내가 계산을 딱 하고 스타트를 딱 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음속에. 정말 빨리 해봐야 되겠다. 3년 안에 빨리 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가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니까 가치가 있는 곳에 시간을 쓰는 거죠. 그 이후부터요. 세미나 한번 빠진 적이 없고 그죠? 센터에 여기 미팅 있다 그러면 나오고요. 누구하고 미팅 있다 그러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박 2일이고 해외교관에 다 갔어요. 필요한 미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치가 있는 곳에 시간을 쓰는데 리더는 항상 시스템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다른데 나 혼자 아무리, 그죠? 아무리 시스템 빼놓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하는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그죠? 3MP ABL 과정 온라인, 그죠? 교육, 이런 데 올인하시고, 팀, 센터 미팅, 후원 미팅, 라인 미팅, 그죠? 이런 거, 여러분, 라인 미팅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라인 미팅 하시는 분. 나 내 밑으로 하고 있다. 예, 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원래 혼자도 하는 거예요, 라인 미팅. 라인 미팅 원래 여러분들 내가 나 혼자 오잖아요. 나 혼자 어디서요? 세미나 가서 혼자 앉아 있잖아요. 처음부터 파트너 안 생기잖아요. 거기서 세미나에서 라인 미팅 한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센터에서 라인 미팅 한다, 무슨 라인 미팅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팀장이 되면, 내가 국장이 되면, 내가 본부장이 되면 라인 미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배우셔야 된다고요. 라인 미팅을 자기 손으로 못 그린다. 자기 라인의 조직, 그 조직에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직급 못 가요. 팀워크 안 생긴다니까요. 내가 뭐 해야 돼요? 133 활동, 상담, 리더십 복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세븐코어에 말씀드리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다 아시죠? 붕어빵 틀이 제대로 되면 붕어빵 나오는 거 맞죠? 근데 국화빵이 나왔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예. 네, 잘못 나온 거죠, 잘못. 틀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처음에 여러분들, 철저히 시스템에, 그죠? 시스템에 포커싱을 딱 두고,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 몸을 딱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이 딱 필요한데, 많은 부업 하시는 분들 보시면 못 따라오죠? 그죠? 못 따라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안 되냐, 부업 하시는 분은.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부업만 그렇게 시간을 반반 할당을 해가지고 하면은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좀 힘들어요. 예. 우리가 그냥, 아, 그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뭐 지날 수 있겠죠. 10년, 20년, 30년 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 전업으로 집중해가지고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하고, 그냥 부업으로 설렁설렁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누가 열심히 하겠냐고요.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이게. 여러분, 그러고 성공은요, 그렇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안 돼요. 애터미 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거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다른데, 진짜 붕어빵 파시는 분 한번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덥다고, 이거 여름에 있잖아요? 여름에 덥다고, 아, 나 붕어빵 더워가지고 여름에 나 쉬어야 되겠다 하는 붕어빵 장사 있어요? 없잖아요. 더워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해요. 추우면 아 따뜻하겠다 해요? 아니에요. 뒤에 등 뒤에는 쌩쌩 바람 불어요. 그런 분도 하루에 일당 벌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다 말이죠. 애터미는요. 우선순위를 애터미에 안 두시는 분들은요. 애터미가 그냥 저절로 되고 싶어 해요. 애터미 성공이 그냥 저절로 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니까요.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능력, 우리가 바이너리잖아요. 그죠? 바이너리. 바이너리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조금 이렇게 묻어갈 수가 있어요. 한쪽은 또 스폰서와 같이 열심히 해서 또 한쪽이 컸어. 또 한쪽은 또 자기 인맥 넣어가 또 했는데 그 인맥이 그냥 또 뻥 터져버렸네? 그럼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런 식으로 안 돼요, 또.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그죠? 그분들의 힘에 의해가지고 자기 좌우 라인이 클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은 별로 없어도 그때 본인이 시스템이 딱 플러그인 되셔야 된다고. 자, 나의 애터미 뿌리는 얼마나 깊이 잘 박혀 있는가. 자, 왜 시스템에 자꾸 올인을 해라.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묘목을 심어요. 여러분들 초기 사업자분들 묘목이라고 보시면 돼. 이제 나무 심잖아요? 심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자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터미 나무는 이걸 거꾸로 자란다 말이에요. 그죠?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쑥 빠져버려요. 쑥 빠져버린다니까? 사업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쑥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들부터 시스템에 철저히 올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부업하시는 분들은요, 부업과 세미나부터 해가지고
더 열심히 시스템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허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허지부지 왜? 시간이 없어요. 몸이 피곤해요. 일이 있어요. 회사에 일이 있어요. 뭐 있어요. 자꾸 내 우선순위를 뺏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꿈 뺏기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 사업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계속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회사원이 네가 뭐 돈도 없으면서 뭐 시간도 없으면서 뭐 되겠냐. 네가 무슨 천만 되겠냐. 네가 어떻게 자유인이 되겠냐. 이런 어떤 생각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한 번씩 두 번씩 빠져요. 석세스도 한 번씩 두 번씩 빠져요. 야근이에요. 뭐 출장이에요. 빠져요. 여러분. 부업하시는 분들 이래서 힘든 거예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멍해진다고요.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 여러분들 판매사 도전을 이렇게 오토 판매사잖아요. 판매사 제가 지금 포커스 두는 거는 한번 판매사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오토 판매사로 가시는 분들이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빨리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빨리 되고 싶으시면 석세스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라인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좌우 라인에 석세스 아카데미에 몇 명이 오냐, 몇 명이 오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이 오르면 좋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 제가 보니까 어떤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주식으로 현금 주식으로 80억 굴리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잿빛이 돼서 왔어요. 20억 날렸대. 우리는 20억이면 그죠? 20억이면 뭐 선물 투자 잘못해가지고 20억이면 진짜 뭐 인생이 거덜날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래도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얼굴이 잿빛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조금 화색이 돌아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또 복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도 내려가면 죽음이잖아요. 우리 애터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수당도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수당을 올리려고 그러시면 여러분 수당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 인원을 늘리셔야 된다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내 파트너가 몇 명 오냐, 주냐, 줄고 있느냐, 늘고 있느냐 이거 보세요. 그거 체크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석세스 아카데미네 그냥 누가 오나 갔다가 말다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자 조금 줄거나 정체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돌파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순위 결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 또 결단했어요. 또 커졌죠. 그럼 이제 또 올라가. 근데 또 벽에 부딪혀. 뭐에? 팀워크에 부딪힌단 말이죠. 팀워크가 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러죠. 자, 우리가 스폰서하고 파트너 관계,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를 애터미 사업 하는 한, 그죠? 좋게 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해요? 좋게 하셔야 된다고. 근데 한 번씩 섭섭하죠? 그죠? 스폰서한테 섭섭하고 파트너한테 섭섭하고, 파트너가 못나 보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단한 대로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를 좋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손해보셔야 돼요. 금전적인 손해도 좀 보셔야 되고 마음적인 손해도 보셔야 된다고요.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결단을 안 하고 애터미 사업 하시면요. 저 사람 싫대. 자기 파트너인데. 저 사람 싫어서 나 애터미 하기 싫대요. 근데 또 그만두라 그러면 또 그만 안 둬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죠? 저 사람이 어떻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를 가는 여정에 분명히 여러분은 결단했더라도 여러분 파트너 결단 안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계속 그런 관계 때문에 팀워크를 해치거나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스폰서 때문에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파트너가 나 때문에 조금 섭섭해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애터미는 무슨 천사 집합소인 줄 알고 여기 와가지고 아 애터미는 그럴 줄 몰랐대. 아니 애터미도 사회예요. 사회생활에 왜 예? 왜 경찰들이 있고 그죠? 안 좋은 일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100명 중에서 한 명, 두 명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있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된다고.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걸 결단 안 하시면은 여러분 손해 안 볼라 그래요. 손해 안 볼라 그래요. 내가 왜 사과해야 되냐. 여러분들 스폰서는요. 그냥 파트너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 거꾸로 아니에요? 파트너들이 스폰서 하자는 대로 알아서 좀 말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맞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파트너가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스폰서님한테 좀 실망이에요. 이러면요. 죄송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못 그랬어요. 사회생활 할 때는. 사회생활 할 때는요. 제가 사장이니까. 내 말대로 하면 내 말대로 하면 잘라버리고 뭐 이러면 되니까. 그죠? 애터미에서는 어떻게 해요? 애터미에서는 내가 그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마음을 가지면 애터미 사업 너무 잘 돼요. 진짜로. 이게 있잖아요. 저도 애터미 사업 하면서 초창기에는 이런 경우를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고 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섭섭하대.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다 도와줬는데 하나 딱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스폰서님 섭섭해요 이럴 수 있어요 뭐 저저저 이런 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손해 보셔야 된다. 손해 보면요 이익 볼 수 있어요. 손해 안 보면요 이익 못 봐요. 이거 무슨 말인지 나중에 하 그때 서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경우가 이 경우구나 딱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가 있고요. 나중에 예?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토팜 회사 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건 좀 안 붙더라고요. 미운 놈 그죠?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여기 보니까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감정 쌓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다 알죠? 자, 애터미에서 미운 사람 뭐 더 준다? PV 더 주세요. PV 더 줘가지고 빨리 돈 벌 수 있게끔 그분이 빨리 돈 벌어가지고 입 닫게끔 예? 여러분 입을 닫아야 돼. PV를 주면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다가 돈 봉투 딱 들이면 어때? 입에서 싹 닫아요. PV 딱 주면요 입을 싹 닫아요. 여러분 PV가 곧 우리는 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저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한테 PV 내 돈인데 그죠? 내 돈 줘가지고 그 사람 돈 벌게끔 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자가 되기 위한 결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못하는 거, 그죠? 하기 싫은 거를 여러분들 해야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자는 뭐냐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예? 자, 이렇게 또 결단했어요. 또 올라갔어. 예? 이제 마지막 관문 남았어요. 마지막 관문. 자, 직급 도전 결단하셔야 돼요. 직급 도전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도전하는 거 말고요. 이제 오토로 가셔야 된다고. 오토로. 오토로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어떻게 갖다 쳐요. 한 번은 갖다 쳐. 근데 그 다음에 유지하고 계속 어떤 수당을 만들어내고 그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트너 키우고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준비 부족이 준비 부족. 그냥 별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있다가 꼭 준비 부족인 사람이 언제
연락 주냐면은 1일 날 돼가지고 나 판매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나 팀장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시작했는데 그냥 16일 날 그죠? 이럴 때 미리미리 그죠? 한 달 전 두 달 뒤에 운을 띄워놓고 한 달 전부터 점검해놓고 이렇게 같이 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별 생각 없다가 누가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준비 부족으로 하시면은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통 부족이에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여요. 얼마 내려주지? 이번 달에 스폰서님이 스폰서는 얼마 내려줄까? 신경전 벌여가지고요. 가세요? 안 가세요? 이 이야기를 못 물어보는 팀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아까 여러분들께서 아까 결단 하나 한 게 있어요.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팀워크 그죠? 좋은 관계 유지하겠다 그랬잖아요. 좋은 관계 유지가 되는 라인은요. 이거 소통이 잘 돼요. 이번에 가세요? 뭐 안 가세요? 아, 그 이번에 너무 모자라네. 아, 그럼 이번에는 못 가시겠구나. 아, 이번에 그 정도에 아,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실 수 있겠. 이게 잘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팀워크가 잘 안 되는 데는 뭐냐면 가는지 안 가는지 스폰서님 좀 물어봐 주시려 합니다. 남한테 맡겨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당사자가 돼도 안 되고 여러분 파트너 중에서 그런 파트너가 있으셔도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팀워크 부족. 그죠? 자, 관계가 안 좋으면은 팀워크가 안 생깁니다. 팀워크가 안 생기니까 서로 동상이몽하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팀장을 가는데 파트너 한 명이 자, 5월 하반기에 이제 판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6월 상해 갈 건데요. 하면 딱 틀어버려요. 왜? 팀워크 부족이라. 내가 왜 가요? 왜? 그런 거 있다니까요. 이게 다 서로 간에 있잖아요. 서로 간에 팀워크가 안 맞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제품 팔고 해봤자 팀워크 안 맞으면요. 직급 못 간다고요. 직급. 신뢰 부족이에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서로 못 믿으니까 준비 안 하고 소통 안 하고 팀워크 부족이죠. 서로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평생 봐야 되는 라인인데 여러분들 라인에 좌우 라인에 나하고 좀 끄끄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관계 개선부터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오토판매사가 될 수 있어요. 오토판매사 되는데 그냥 25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한번 갈 때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토판매사 되시려 그러면 팀장 가셔야 된다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거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야 오토판매사 된다고요. 자, 불효자는 부모가 만듭니다. 불효자. 자, 여러분이 스폰서인데 자, 이분이 이제 팀장 가려고 그래요? 팀장? 그러면 한 명, 두 명 판매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꼭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안 간대. 내가 왜요? 이러면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것도 안 도와준 것도 아니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분을 내 핑계 쳤으면 가지 마세요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어요. 왜 이번에 팀장 가실라 그래요? 스폰서님?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밉겠죠? 자, 그거는 이분 잘못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왜? 자,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만 바라보냐? 예? 더 만들어라. 저 사람만 왜 바라보냐고요. 원 오브 댐으로 만들어가지고 못 가세요? 그럼 다른 분 보내시면 되겠네. 다른 분 보내시라고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딱 둘둘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우리 가이드북에 몇 명 돼 있어요? 33 돼 있어요. 33. 3명. 딱 그 정도 일단 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 오토 직급 가는 데는 가실 수 있어요. 거기서 더 커지겠지만. 자, 오토판매사가 목표인 사람은 오토판매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토판매사만 되려고 월 200 벌라고 하시는 분은요. 갔다가 만다고요. 여러분. 오토판매사 되시려 그러면 여러분
팀장 되시고 그 위에 직급을 바라보시다 보면 오토팜 회사는 저희는 지금 애터미 사업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토팜 회사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왜요? 오토팜 회사가 목표가 아니니까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 200에 200이 목표면요. 가장 250, 250 딱딱 맞춰가지고 자 보름 있죠? 자 1일부터 15일까지죠?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1일부터 10일까지 했는데 250이 끝났어. 만약에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면 전화 딱 돌려. 야 포인트 넣지 마. 16일부터 넣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있어요. 왜? 자기 250 끝났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난쟁이 됩니다. 난쟁이. 여러분. 조직을 키워야 된다고요. 조직을. 내 오토 판매사가 문제가 아니고 파트너를 키워가지고 그분을 빨리 판매사 보내버리고 그죠? 해가지고 조직이 크면 오토 판매사는 그냥 거저 따라오는 거예요. 250이 무슨 문제예요. 제가 처음에 저희하고 이제 박태국 총장하고 처음 시작할 때 윤원조 단장님이 윤원조 단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루에 얼마 포인트 얼마시냐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판매사 해 그러시더라고. 하루에 그 10년 전입니다. 하루에 250, 250을 하시는 거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보름에 250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니까 아 되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훨씬 넘죠. 그죠? 오토 판매사는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월 200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자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그죠?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애터미에서는 여러분 요 우화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얘는 자 토끼는 거북이만 생각해요. 거북이 아 저기 느리게 오네 좀 한숨 좀 자면 되겠다 생각 자버렸어. 거북이는 뭐예요? 거북이가 만약에 토끼가 여기 자고 있네 그럼 여기 가서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쉬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적겠지. 얘는 목표가 목표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 목표가 뭐예요? 자기 목표가 있다고요. 임페리얼이지 오토팜 회사가 아니라고요. 월 200에 만족하시는 분은요 어떤 생각하냐면 월 200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손 딱 놔버려요. 250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올라오죠.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마중물 막 넣던 거 그죠? 안 넣어. 줄여. 왜? 근데 250 하는데 뭐 되는데 뭐 월 200인데 굳이 안 넣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하냐면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왜? 파트너에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아 부업 좀 할까 하면서 딴 데 취업해버려요. 월200 벌고 직장 다니면서 200 벌고 400이나 아이고 좋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 왜? 200이 목표니까. 그러면 그분 조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절대 토끼처럼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목표는 임페리얼이기 때문에 빨리 파트너들 빨리 키워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Training fleas requires a glass jar with a lid. The fleas are placed inside the jar and the lid is then sealed. They are left undisturbed. 회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거죠? Then, when the jar is opened, the fleas will not jump out. In fact, the fleas will never jump higher than the level set by the lid. Their behavior is now se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when these fleas reproduce, their offspring will automatically follow their example. 제가 회장님한테 이 벼룩 효과, 그죠? 벼룩을 훈련을 딱 시켜놨더니 유리병 안에 딱 넣어가지고 딱 훈련시켜놨더니 원래 벼룩이 1m 뛴답니다. 1m. 근데 유리병 이거 뭐 몇 cm도 안 되는 거, 그죠? 요걸 딱 한계 설정을 딱 해놓고 3일 정도 딱 놔두면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병 뚜껑을 딱 채웠는데도 거기까지만 톡톡 뛰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뛰면 그냥 밖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학습되어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그 병 안에서 번식하잖아요. 그 번식된 자녀 벼룩도 거기까지 밖에 안 된대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세뇌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자꾸 200만 원에, 그죠? 월 200이면 밥은 안 굶잖아요. 입에 풀칠을 한다 그래. 항상 입에 풀칠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 입에 풀칠이 아니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월 200에 자꾸 목숨 걸면은 그냥 오토 판매사 하게 되면은 그게 목표가 돼 버리는데 오토 판매사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왜 오토 판매사가 중요하냐? 내 파트너들 오토 판매사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인피를 된다 그래. 오토 판매사 계속 늘려가는 과정이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나 혼자 하기도 오토 판매사 하기도 힘들죠. 힘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파트너 하나 보내기 힘들어요. 그것도 꼭 좌우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꼭 한쪽에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예? 그럼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면 자, 내가 월 200이 목표면요. 월 500이 나오는 내가 내 파트너 한 명이 간대. 저기 판매사를. 그럼 한쪽이 500대죠. 250대 500대죠. 그럼 내가 500이 되는 그 판매사 되시는 분한테 포인트 넣으면 후레시아웃 되죠. 내 돈 대야 내 수당하고 그 관련 있어요 없어요? 못 넣으니 그게 수당하고 관련 없으니까 포인트를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안 넣는다니까요? 근데 계산상으로 맞아요. 그 포인트 넣어봤자 그죠? 자기 수당하고 관련이 없죠. 200만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내 파트너 키워가지고 내가 그게 마중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까 우리 포인트 조금 모자랄 때 내가 탁 넣어가지고 나한테 수당 들어오면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사업자도 아니죠. 그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한테 큰, 그죠? 수당이 안 되더라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파트너 키우기 위해서. 그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찾는 사람을 찾는 사업이에요. 찾는 사람을 찾아요. 뭘 찾냐? 성공의 도구를 찾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공의 도구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있는데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분은요. 딱 대화해보면 알아요. 처음 딱 보면요. 이 사람은 성공하겠는데 이 사람은 조금 힘들겠는데 이게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은 사업자고 이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사업하겠다고 손든 사람들 중에 딱 보면요. 자세가 딱 달라요. 그분은요. 제가 금방 이야기한 제품이에요. 뭐 우선순위 결정 이거 있잖아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한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사람들 많이 이렇게 포도처럼 이렇게 잘 갖고 가지고 초기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 놓으면은 잘 익은 포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잘 이렇게 잘 되는 사업자로 키워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소비자들 많이 만들고 이 사람들도 사업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또 사업자가 돼가지고 인피를 대고 그러니까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자, 이 경우가 더 빨라요. 샤인 머스켓 찾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예.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주예요. 회장님이 이야기한 진주.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샤인 머스켓이에요? 진짜예요? 나는 샤인 머스켓이다. 그러면 손 흔들어 보세요. 진짜. 자, 샤인 머스켓을 처음부터 찾아다니세요. 그러실라 그러면 나중에 자, 샤인 머스켓 아닌 분도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샤인 머스켓 아니었어요. 그냥 포도야.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별로 기대도 없었어. 근데 까보니까 샤인 머스켓인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이분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분은 별 관심이 없고 하다가 누구 소개시켜줬는데 그분이 샤인 머스켓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업 설명하고 막 뭐 애터미 하자 막 이랬는데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해가지고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열심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진주조개처럼 진짜로 자, 보름에 100만 PB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토판매사 되실라 그러시면 여러분들께서 보름에 100만 PB, 단 자가 소비, 자기 집에 쓰는 거, 나의 소비자 매출, 내 소비자, 예? 스폰서 파트너 거 말고 만드셔야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오토판매사 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내 파트너, 세미 판매사, 판매사 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사장님 다음에 가세요. 다음에 천천히 가세요. 파트너들한테 저거 안 되니까 여러분 못 밀어주니까 천천히 가래.
자, 여러분도 어느 1번, 2번, 3번, 4번 벽이 있는데 어느 단계에 멈춰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스폰서가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본인이 자기가 깨달아야 돼. 이거 못 깨닫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벽에 갇혀가지고, 그죠? 왜 안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자, 인생은 가시밭길 맞습니까? 자, 아니야, 나는 꽃길이었다 하시는 분. 아우, 저기 손 드시는 분 있네요. 꽃길이신 분도 있죠. 드물게. 그죠? 근데 가시밭길인 경우도 있어요. 애터미는요? 애터미는 꽃길인가요? 꽃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진흙탕길입니다, 여러분. 진흙탕길이라고요. 아, 나 이럴 줄 몰랐네. 이럴 줄 알고 가시라고 제가. 예? 여러분, 진흙탕길인데요. 진흙탕길이 꽃길로 바뀌어요. 예? 여러분, 꽃길로 바뀐다니까요. 그 시점은 여러분들이 빨리 땡길 수가 있어요. 결단,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서. 자,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열심히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끝까지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끝까지, 특히 힘들 때, 예? 힘들 때. 박정만 우리 저기 크라우마스터 우리 스폰서님들, 스폰서님 박정만 크라우마스터 초창기에 그죠? 열심히 했는데 파트너도 무너져가지고 그죠? 자기 오토 판매사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생겼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아, 안 되네, 애터미 안 되네, 어? 포기할 수 있어, 그냥 에이 여기서는 안 돼. 그만둘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했잖아요. 끝까지 했잖아요. 끝까지. 다음 달에 오십니다, 여기. 끝까지 하니까 된다는 거죠. 자, 믿음은 가려진 것 너머를 보는 힘이래요. 내 앞에 보이는 거, 그죠? 내 앞에 보이는 성공, 그거 뭐 따라가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내가 오토판매사 된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건 무조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뭔가 좀 잘 안 될 때 있죠. 잘 안 되고 또 뭔가 갈등이 생겨서 내가 진짜 이런 꼴 당하면서까지 내가 애터미 해야 되겠어? 이 꼴 저 꼴 별 꼴 별의 별별 꼴을 당했는데 내가 애터미 해야 되겠어 했을 때 그때 딱 꽃갱이를 놓을 거냐 말 거냐 더 팔 거냐 말 거냐 딱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성공자와 실패자 딱 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재용 삼성 계열사에서 2022년 배당금 3,048억 받아. 작년에 받은 배당금은 3,048억. 직장인 평균의 약 1,000배에 가깝다. 즉, 현재 물가 1,000분의 1 가격을 계산하면 이재용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지하철 1원. 아, 1,000분의 1이니까. 짜장면 7원. 치킨 30원. 플스 5 688원? 아이폰 프로 2,000원, 지포스 4090 2,600원, 비행기 1등석 17,000원, 와, 왜 이렇게 싼데? 람보그르기니 34만원, 와, 진짜 부산 1도 안 되네, 와. 음마 아파트 260만원, 그래도 음마 아파트는 좀 비싸네요, 여러분. 그래도. 이재용 회장님,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겁니까? 자, 여러분. 1000배가 다운되는, 어? 다운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벤츠 뭐 아까 여기 보니까 비행기 1등석 진짜 평생에 한번 타볼까 말까잖아요. 타볼까 말까가 아니죠. 못 타죠. 예? 못 타요. 왜? 그거 탈라 그러면 아, 나 지금 한 10시간 나 조금 힘들게 하고 그 돈 주세요 할 거야 아마. 예?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10시간 내가 2,000만 원, 그죠? 2,000만 원 쓰고 1등석 앉아 가실래요? 아니면 1,800만 원 돌려줄 테니까 그냥 비리스, 저기, 저, 그냥 일반석으로 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 돈 받을래. 근데, 17,000원이래요. 17,000원. 내 수준에서 쓰는 돈. 여러분들 만약에 10만 원은 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만 원은 그냥, 아이, 그냥 신경 안 써. 10만 원. 손 못 드세요? 100만 원은 내가 쓸 수 있어. 내가. 100만 원. 점점 줄어듭니다. 네. 1,000만 원 함 쓸 수 있다 나. 어우, 건물 주신가 봐요. 여러분, 만 원은 쓸 수 있잖아요.
만 원은. 근데 여러분들 생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제가 그건 경험해 본 거예요. 정말 제가 애터미 하기, 제가 벤처 기업 하기 전에, 벤처 기업 하기 전에 직장인이었어요. 그때는, 7만 원 남았어요. 그때 이거저거 이게 적금 넣고 뭐 넣고 하면은 7만 원 남았는데 경조사 생기면 마이너스야. 경조사 몇 건 생기면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아, 참, 50만 원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서 제가 이 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다가 이제 좀 잘 됐어요. 인터넷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수천만 원씩 버니까 어떠냐면 5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100만 원도 돈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어오면요.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쓸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생활을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가 지불을 합니다. 예. 네.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대가 지불 안 해요. 대가 지불을 왜 안 하냐면요. 거기까지 볼 필요가 없거든요.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닌데 나 부자 되고 싶은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부자 다 되고 싶잖아요. 생각만 한다는 거죠. 생각만. 대가 지불할 생각 없고. 뭐 대가 지불하느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철저히 그 1번, 2번, 3번, 4번 하고 계시냐 점검해 보시고 절대 오토 판매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토 판매사 이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위직급 가셔야 됩니다. 직급 도전 결단은요 여러분 직급 도전 결단은 혼자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팀장 되시려고 그러잖아요. 자 판매사는 내가 팔아서라도 갈 수 있어요. 판매사는 계속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팀워크로 가면요 이게 나중에 오토쉽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팀장 이상 가시려고 그러면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관계 안 좋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핵심이라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저 대가 지불을 하신 분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자가. 3 페이 3 리치예요.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덜 했다 그러면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갑니다. 벽에 부딪혀 있다고요. 자, 요거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당신이. 자, 요거, 시작. 당신이 애터미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애터미가 당신을 성공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어느 유명한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포커싱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설정해놓은 목표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고 또 나 정말 오토판매사 되고 싶어요. 나 리더스클럽 가고 싶어요. 내년에 월 천만 원 될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입술에서 여러분들께서 내뱉는 대로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부터 시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아직 오토판매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나, 진짜, 뭐, 좌우 라인에 어떤, 뭐, 파트너도 몇 명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저희 파트너 중에서, 그 생각했어요. 좌우 라인에 별로 진짜 파트너 없었거든요? 없는데, 5월 하에, 나 한번 판매사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 스폰서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 잘하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하실까? 그때부터 해서 한 2, 3개월 정도 열심히 같이 뛰었어요. 목표 설정을 했으니까 뭐 있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올라와서 된 게 아니고 없는데 그냥 내가 설정했어. 5월 하에 나 가고 싶어. 손들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가고 계세요. 근데 걱정을 안 해요. 막 허덕허덕하고 이게 아니고 너무 재미있대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오토팜에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애터미 사업에 애터미 사업을 바라보실 때 애터미 사업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모두 성공하시리라 봅니다. 마치겠습니다.